이제 여름이 온 것 같아서 가지고 있는 샌들을 다 꺼냈습니다. 작년에도 아마 꺼내면서 소개해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볼까 해서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. 우선 이 친구는 그 앤더슨 벨의 크로스오버 샌들입니다. 한 달 동안 정말 지옥을 맛봤지만 청바지랑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가죽 샌들이고, 뭐 레인보우 샌들은 너무나 잘 아시겠죠? 아마 이 중에서는 저는 가장 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워낙 자주 신기도 했고 뒤쪽에 보시면 벌써 이렇게 들렸어요. 그 다음에 홀스빗 아일랜드 슬리퍼, 이거는 자주는 안 신지만 뭐 데일리로 신기에는 디자인 자체가 아니니까, 하지만 포인트 줄 때 가끔씩 신기 좋은 것 같고, 이 스티븐 모노의 샌들은 개인적으로 반바지에는 신지 않습니다. 저는 이제 긴 바지에 간절기 때 정말 자주 신는 샌들. 그 다음에 이번에 가장 최근에 구입한 에이션트 그릭 샌들입니다. 이게 아마 이름이 히어로 플랫 샌들인가 그럴 텐데 이것도 일주일 동안 지옥을 맛봤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정말 편해지기도 했고 나쁘지 않아요. 이쁘고 이 바이버그 슬라이드는 사실 불편합니다. 이건 그래서 그냥 실내화처럼 실내에서만 신고 있는 그런 거고, 이 꼴레꼴레 타비 조리는 제가 좀 궁금해서 구입했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이게 생각보다 무겁습니다. 걷다가 이렇게 막 걷잖아요. 걷다가 이 뒤에 부분이 무거워서 이렇게 튕깁니다. 튕기면 흙탕물이 바지랑 이 옷 뒤에 다 묻습니다. 그래서 자주 안 신게 되는 그런 샌들 쪼리이고요. 그 다음에 이 아일랜드 슬리퍼의 PT203, PT203SL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. 여기 이 가운데가 가죽이냐 스웨이냐에 따라 다른 건데 개인적으로 저는 굉장히 편하게 신고 있어요. 이 친구는 거의 4년 가까이 신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가운데 가죽도 찢어지고 밑창도 사실 들렸습니다. 그래서 제가 본드로 붙여서 신고 있는데 사람마다 이게 이제 불편하다 편하다 이제 편차가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쪼리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친구는 이제 핸더스킴. 이거는 왜 샀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건 너무 불편해요. 그래서 거의 안 신는. 제가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는 우선 더위도 굉장히 많이 타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아무리 시원하게 입고 운동화를 신어도 그 좀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요. 그때 슬리퍼나 샌들을 신으면 좀 경쾌한 맛이 살아나기 때문에 더 시원해 보이고 좋습니다. 물론 이제 뭐 TPO에 맞게 샌들을 신어야겠지만, 그래서 하나쯤은 구입을 하셔서 이렇게 하나하나 계속 보유해 나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정박에 온다며. 아 죄송합니다. 5분 전에 온다며. 아 죄송합니다. 유지야 노래 들으면서 또 혼자 감성 충만해져갖고 또 눈물 훔친 거 아니야? 아 그렇죠. 눈물까지는 안 훔쳤지만 감성 충만해지긴 했죠. 아 이걸 이렇게 쫙 이거 어저께 요거를 달았어요. 아 이게 너네랑 되게 컬러 그 로고 컬러구나. 네, 너네 맞아요. 시그니처 컬러. 요 얘랑 좀 맞춰보려고 했는데 잘 맞는 거 같은데? 제가 원래 형님이 저번에 오셔서 아시겠지만 무인도 같은 데 있었지 않습니까? 원래. 네, 근데 여기 오니까 이웃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. 여기 드디어 그 맛. 진짜 여기 할머니랑도 친해져가지고 할머니랑도 인사하고. 여기 맞은편에 우디38이라는 카페가 있어요. 맞아, 봤어. 보셨군요. 그게 우디38이잖아요. 이름이다 알다시피 우디. 그러니까, 네. 목공 카페야? 맞아요. 아. 그 우드카빙을 하는 카페인데 이분이 저기서 목공소를 아예 하세요. 그 작업 공방이 있어서 뭔가 메인으로 쓸 행거가 필요한 거예요. 그 얘기를 했더니 선뜻 그냥 만들어주시겠다고. 그냥 만들어주신 거야? 제가 그 원자재만 사서. 네. 일단 커피를 사오겠습니다. 사온다고? 네. 저는 세영이가 커피 사러 갔을 때 2층을 먼저 잠시 보러 가자면 계단이 생각보다 가파르네. 2층 쇼룸 준비 중입니다. 우와 2층이 좋네요. 2층이 느낌이 너무 좋은데? 바닥도 우선 헤링본이고 바닥 너무 이쁘다. 그리고 1층보다 좀 더 개방감 있고 우드톤이라서 따뜻한 느낌도 들고 체감도 좋고, 와 2층을 잘 꾸미면은 진짜
꽤 멋진 스팟이 나올 것 같습니다. 어땠어? 좀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야? 어려웠던 거는 원래 금정에 들어갈 때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 공실에 제 거를 채우는 느낌이었고 여기는 금정에 있던 짐을 이리로 옮긴 건데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재고가 이제 재화로 바뀌었다고 그랬었잖아요. 그 재고만 그 담프라 박스에 아까 상무 쪽에 정리하는 데만 한 일주일 걸렸던 것 같아요. 이쪽으로 이사를 오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시작해서 이제 익스테리어 부분이나 이제 외관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겠지 그것도 이제 정리가 돼서 이제 뭐 유리창에나 저희가 이제 소개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문구를 붙일 생각인데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하다 보면서 이웃들 그러니까 그 이웃에 대한 거를 이번에는 너무 많이 느꼈고 이제 여기로 오면서 정말 커뮤니케이션들이 되게 많아졌잖아요. 가까운 친구들이나 도와주는 분들한테 더욱더 고마움을 많이 느낄 수 있는 여기서 한번 이제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. 그쵸. 더 발전돼서 뭔가 하나의 와인드 길? 네. 옛날 경이단 길처럼. 카메라를 보시면서. 네. 그냥, 오 마이 갓. 와! 이거야. 아, 와! 알지? 아, 와! 이제 수원점에 어쨌든 오픈했잖아. 네, 그렇습니다. 이제 오실 분들한테. 네. 이제. 짧게나마 한마디. 아. 홈스토어라는 어떤 가제를 가지고. 여기 컨셉을 그렇게 유지해서 가려고 해요. 그래서 약간 친구네 집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드리고 싶고 옷장 행거가 내 방에 옷장 행거를 보는 듯한 느낌? 네, 그런 느낌처럼 옷을 엄청 많이 걸어놓지는 않을 예정이어가지고 아마 원하시는 제품이 안 걸려있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오시기 전에 혹시 찾으시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베스트고요. 제가 미리 빼놓거나 아니시면 오셔서 말씀해주셔도 제가 바로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네,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. 어, 오셔서 누가 무결이 치면 안 될까봐. 와, 너무 많죠? 아, 제가 아니, 아니, 이유가 있어요. 무결이 아니야, 제가. 물어보네. 물어보십시오. 와.